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주도 오지를 찾아가는 영상인데요. 이곳은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 올레길 7코스를 따라 도순천까지 이동하면서 영상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육지에서는 볼 수 없는 기이한 영상들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 오늘도 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떤 곳인지 누르보와 함께 영상 속으로 빠져들어 볼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름은 범섬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문화유산법에 의해 공개 제한구역으로 일반인이 출입을 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하네요. 이곳을 출입을 하려면 국가 유산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출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면적은 0.142km², 둘레는 약 2km이고요. 남북 길이는 0.58km고 동서 길이는 0.48km, 최고점 높이가 87m라고 합니다. 또 이곳을 옛날에는 호도라고도 불렀다고 하는 그런 셈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아주 기이한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요. 오늘 지금 찾은 곳은 제주 중에도 아주 바닷가 오지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제주 도민도 잘 모르신다고 하네요, 이쪽은. 근데 저기 긴 방파제가 어떤 방파제인지 또 궁금하고요. 그래서 한번 이쪽으로 도보로 걸어서 바닷가를 따라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돌면서 위에서 또 한번 주변 풍경을 보고, 저 위에 한라산도 보이고요. 그러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이곳이 서귀포에서도 아주 상당히 바닷가 쪽으로 아주 붙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지라고 한다고들 하네요. 제주에서 오지라면은 이 정도가 오지입니다. 자, 우리 포도류를 지금 주차해 놓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요 안쪽까지 차량이 들어가나 본데 저희는 조금 입구에서 차량을 주차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는 도로 확장을 하려고 그러는지 이렇게 지금 깃대도 꽂아놓고 측량이 다 된 것 같아요. 조만간에 아마 이것도 이제 도로 확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거 앞에 있고 사유지이 되니까 꼭 안아주세요 해놨네요. 이 나무를 어떻게 안아라는 거죠? 이 나무를 안으면 큰일 나는데, 이 나무 안으면 아파서 난리 나는 거 아니야? 꼭 안아 달래잖아. 이걸 안아주세요, 이 나무 좀. 이 나무 좀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자, 여기서 제주 올레길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야, 여기는 이제 민물이 이렇게 샘물이 나오는데요. 야, 고동이 있어, 고동이, 민물 고동이. 아, 요 한라산에서 물이 섬에 들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거짓말 조금 못했어. 여기 보면 고동도 있고, 근데 민물 고기는 없네요. 여기 보면 바닷가에
바닷가에서 지금 요 민물 고동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고저적한 시골길 같은 바닷가 올레길을 걷고 있는데요. 자, 가면 갈수록 또 어떤 이국적인 모습이 우리 카메라에 담길지 기대해 주시고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산을 하고 또 올레길을 걷는 분들은 이 길을 많이 알고 계시겠네요. 여기 가면은 지금 한라산 쪽에서 흘러내려오는 계곡하고 만난다는데 그 계곡까지 일단은 가서 한번 영상에 담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곳에도 이렇게 우리 육지의 농촌하고 비슷한데 여기는 지금 옥수수가 있습니다. 옥수수가 지금 익지 않고 저기 농민이 지금 가꾸고 있는데요. 야, 이곳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하고는 상당히 많이 기온 차이가 있는 곳입니다. 아직 고구마도 캘 생각도 않고 그런 지역이에요. 고추도 아주 이렇게 새파랗게 감자가 있습니다. 감자가. 하하. 가을 감자가 아직도 캘려면 한참 있어야 되겠는데요. 야, 제주도 와서 이 가을, 늦가을에 지금 가을 감자를 보고 있습니다. 감자. 이게 참깨도 아직까지 이렇게 베지 않고 있고, 저기 한라산을 바라보고 사시는 분들은 역시 뭔가 달라도 다르네요. 자, 소소한 걸 또 비교 관찰 해보면서 이 걷는 것도 상당히 매력이 있는데요. 와, 여기 나무 보십시오. 나무가 완전 이국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와, 이게 아이고야, 이 가시보다 두해요, 이거. 이야, 이거 찌르면 큰일 나겠다, 여기. 와, 이 가시 봐, 이거 나 쉽게 봤는데, 이거 어마어마하구만. 무슨 악어 입 같아. 아, 이게. 야, 조금 더. 네? 오늘 제주도 또 어디 왔어요? 어디, 이런 데 오지를 찾아왔어요? 이 서귀포 쪽인데, 네. 도순천? 예. 지금 도순천을 한번 찾아가고 있거든요. 아, 도순천 쪽으로 찾아가고 네, 있는데. 한라산 줄기에서 내려오는 개천인데. 이게 바닷가까지. 바다로 이제 흘러나가는데 지금 도순천을 찾고 있어요. 자, 이게 가다가 힘들면은 약간 좀 장난도 치고 그러는 겁니다. 야, 여기도 이렇게 이제 으악세슬피우니 가을인가요. 여기도 이제 갈대, 즉, 또, 의학세하고 갈대하고 틀리죠. 자, 이제 비스루불이 한 개 이렇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자, 또 가고요. 이건 오래간만에 보는 땅나무 같은데요, 땅나무. 땅나무가 뭔 거 아시죠? 문종이 만드는 그 나무 재료인데, 땅나무 같아요. 땅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자, 또 이렇게 고저녁한 시골길을 걸어서 우측으로는 저 한라산을 바라보면서 억새가 확 피어있고 뒤에는 또 완전히 이국적인 모습. 아주 저기 무슨 나무인고 모르겠어요. 파인애플 나무도 아니고요. 아주 가시가 아주 상당히 무서운데요. 이게 크면은 이렇게 가시가 악어 인멸로, 와, 이 겁나네요. 가시가 이 열매가 달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 댓글 달아주십시오. 제주도에 살고 계신 시청자나 구독자분이 계시면은. 이야, 여기는 또 이렇게 터널 같은 곳을 지나는데 정말 멋지네요. 하, 이 가을에 육지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섬에 와가지고 경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 여기는 벌써 이거는 이제, 다 피었네.
여기는 길이 묵기 좋겠어요. 아주 길이 아주 미로 같습니다. 참 여기가 대한민국 땅이 만든지 아니면 동남아 어디 필리핀이나 베트남의 왕군지 분간이 잘 안 되네요. 나무가 다 이런 나무예요 여기는. 나무가 산에 있는 나무가 전부 다 이런 나무입니다. 와 참 신기하네요. 저 제주 시내만 해도 이런 나무를 많이 볼 수는 없었는데 여기 오니까 그냥 야생으로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서귀포하고 또 제주시하고 나무 수종이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이야 이게 완전히 뭐 여기는 뭐 이런 데로 삐집고 들어가다가 이거 뭐 완전 폭격 맞겠는데 폭격. 아 이거 와 엄청 야무네요. 좌우지 안에 조심해야 되겠어요. 자 요로 또 내려가면 요 갯바위로 내려가서 저 아래쪽으로 가나 본데 아래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왔으니까 갯바위 쪽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둘이 아주 희귀합니다. 제주도에 오면은 다른 곳도 많지만 이런 곳을 보고 가야 되겠죠. 이런 곳은 이런 곳은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주도 오셔도 쉽게 보실 수가 없는 그런 그림인데요. 이곳은 뭐 제주에서 사시거나 아니면은 낚시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 외에는 이런 곳까지 내려오진 않죠. 아 여기도 물이 차면은 물이 다 들어오는 곳이군요. 지금 물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지금 갯바위가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와 저기가 도순천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저 뭐하죠? 뭐하는데 저 사람이 저리 많죠? 저 뭐 고기를 잡나? 이야 와 참 아주 대단합니다. 뭐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해. 여기 뭐 무슨 한나라에 온 것도 아니고 화성에 온 것도 아니고 어떠십니까? 저희가 육지에서 아주 오지를 가는 것하고 또 똑같은 그런 바다 쪽에 오지를 찾아왔는데요. 이 오지는 하루에 두 번 드러나는 오지입니다. 물이 들어오면 없어지는 오지, 또 물이 빠지면 생겨나는 오지, 그런 오지인데요. 아, 이걸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바닷가 쪽으로. 와, 웅덩이들이 아주 크네요. 이야, 이런 웅덩이는 아주 엄청나게 큽니다. 웅덩이가. 이야, 여기가 이제 바닷물을 접하는 곳이네요. 와, 이야, 대단합니다. 저기 도순천으로 이동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자 이쪽으로. 와 자 이 물이 한라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물인데요. 자 볼까요? 정말 제주에도 물속에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요. 이런 계곡이 제주도에는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한라산에서 용암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계곡인데요. 이렇게 전체가 파이고 또 물도 한라산에서 발현해서 내려오는 그런 물이라고 하니까 현재 물속은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는 않는데 그렇지만은 아주 멋진 곳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저 아래쪽으로 펼쳐질 풍경을 기대하면서 도르모와 마지막 스포트를 한번 내보도록 할까요? 출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올레이오 7심터에서 출발해서 약근천을 건너서 도순천까지 이렇게 건너서 가는 이렇게 길이 있었는데 지금 약근천에서 길이 통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강정체육공원으로 나와서 다시 진입해서 도순천으로 들어와야 구경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이곳은 요 앞에 한동안 화제가 됐던 제주 해군기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올레길이 끊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노르모TV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곳은 도순천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인데요. 수중소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 근데 깊어서 그런지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이렇게 멋진 곳을 추천해 주신 구독자 박기정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서귀포시 강정동 올레길 7번 길이라고 하네요. 그 7번 길을 따라서 쭉 와가지고 도순천까지 이렇게 와서 바다하고 맞닿는 곳까지 이렇게 한번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곳에 정말 오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를 가지고 여행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꼭 이곳을 한번 들렸다 가시고요. 그렇지 않고 뭐 일반 관광버스로 뭐 이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시면은 이곳은 도저히 들릴 수가 없습니다. 이곳 주민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겠지만은 육지에 계신 분들은 거의 모르고 있는 곳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노르모TV로 즐겨주시고요. 많은 힐링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